얼마 전 네이버 남차 카페에 제보된 폭스바겐의 전기차 사진이 화제입니다. 아이오닉5나 EV6보단 다소 작지만 훨씬 저렴하게 나온 ID3인데요.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게 예약한 파격적 상품성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유가 시대에 우린 서 있습니다. 값싸고 연비 좋다던 디젤차의 명성도 이젠 옛말이 되고 있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주유소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수입 세단 BMW 3시리즈의 판매량만 살펴봐도 휘발유 모델인 320i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30e가 거의 대부분의 판매량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경유 모델인 320d의 판매량은 계속 빠지고 있죠. 10년 전만 해도 320D가 인기 수입차 토탈 1위까지 기록했을 정도였고 7년 전 SK엔카에서 개최했던 연비 운전 선발 대회에선 320D가 리터당 56km라는 어마어마한 효율로 우승해 디젤은 역시 BMW라는 댓글도 마구 달렸었습니다. 지금 보니 아주 옛날 이야기 같죠?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제대로 누렸던 디젤차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로의 체제 전환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수입차 1위인 벤츠 E클래스를 잇는 2위는 다름 아닌 테슬라 모델3였죠. 이런 흐름 속에서 거대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도 상당히 분주합니다. 그들의 전기차 서브 브랜드 ID로 각종 세그먼트를 채워 넣을 계획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ID3는 바로 보급형 전기차의 포지션을 담당합니다. 골프가 담당했던 준중형 해치백 사이즈죠. 이 ID3는 2016년 컨셉트카를 선공개할 정도로 ID 시리즈의 대표 모델 중 하나인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에선 그릴이 없는 미끈한 형태와 좌우 헤드램프를 잇는 일자 DRL이 눈에 띕니다. 폭스바겐 전기차의 패밀리룩이죠. 마치 사람의 눈동자처럼 생긴 이 헤드램프는 IQ라이트로 불리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로 개별적으로 마치 눈동자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후드 위에 어떤 검은 판이 붙어있는데 이건 후드 높이를 더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착시 기법이죠. 측면부를 보면 이 착시 기법이 더더욱 잘 드러납니다. 지붕 전체와 차 하단을 검게 칠해 차가 더 늘씬해 보이죠. 이 ID3는 골프와 전장이 비슷하지만 높이가 다소 높고 휠베이스는 약 13cm 정도 더 깁니다. 이 정도 휠베이스면 중형 세단인 파사트와 비슷한 정도인데요.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을 쓴 만큼 내부 공간에서 특장점을 보여줍니다. 휠은 18에서 20인치가 적용되며 후면 우측 펜더 쪽에 충전구가 탑재됐습니다. 후면부에도 착시 기법이 거대하게 들어갔는데요. 아주 시커멓게 칠해놨죠. 현대 i20도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로써 차체를 훨씬 낮고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해치백의 통통함을 좀 줄여준달까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A필러가 엄청 앞에 있는 만큼 두 개로 갈라진 게 눈에 띄네요. 거대한 삼각형 유리가 보이죠? 물리 버튼은 대부분 삭제됐으며 아주 작은 크기의 클러스터와 중앙에 위치한 10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요즘 나오는 신형 전기차들이 대형 모니터를 앞세워 웅장함을 자랑하는 반면 ID3에선 미니멀한 느낌을 보여주네요. 물론 ID3는 보급형의 포지션이니 이해됩니다. 3스포크 스티어링 휠 좌측엔 작은 터치패드가 보이는데요. 이는 조명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기존엔 손가락으로 돌리던 게 이렇게 바뀌니 좀 어색하네요. 뒷좌석 공간도 매우 넓은데요. 전용 플랫폼인 만큼 센터 터널이 생략됐고 평평한 바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휠 베이스가 길어서 내부 공간은 거의 파사트급으로 넓은 편이라네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ID3는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퓨어, 프로, 그리고 프로 S입니다. 이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나뉘는데 퓨어는 48kW시, 프로는 62kW시, 프로 S는 82kW시 배터리가 적용되죠.
각각 WLTP 기준 최대 주행 거리는 330km, 420km, 550km인데 타이트한 국내 인증 기준으론 200에서 400km대까지 나뉘어지겠습니다. 롱 레인지 버전이 한국엔 알맞겠죠? 퓨어는 최대 150마력, 프로와 프로 S는 204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 가격입니다. 독일 현지에서 차량 시작가는 대략 3만 유로로 이는 한화로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독일은 아이오닉5가 5,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동네입니다. 가격 차이가 느껴지시죠? 실제로 ID3는 사전 예약 하루 만에 만 명 이상이 신청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 모델이며 만약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100% 지원이 가능할 텐데 보급형 전기차 차로서 입지가 탄탄하지 않을까요? 자, 폭스바겐의 레전드 해치백 골프의 뒤를 이을 전기차 ID3, 아이오닉5와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과연 국내에 출시될 수 있을까요? 아이오닉5와 테슬라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ID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